블랙매직사의 퓨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블랙매직사에서 만든 이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디지털 비디오에 대한 합성과 효과 작업을 하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의 수준이 아무래도 이제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난해한 수준의 작업은 하지 않고 초보자 관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해서만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강의의 수준이 이제 입문자 레벨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강의를 제대로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라든가 애프터이펙트와 같은 그런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간단한 이미지 합성을 해본 그런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합성 작업을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개념들은 앞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그런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포토샵이라든가 애프터이펙트에서 간단한 이미지 합성에 대한 그런 개념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경험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되어 있다는 그 가정에서 이 퓨전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주소로 이동을 해서 해당 페이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반적인 그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줄여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이 퓨전이 하는 역할은 현대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촬영되어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이제 따로따로 촬영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을 시키고 또 합성을 시킨 그 결과 위에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성격의 그 작업을 위해서 보통 현재 지금 이 산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대중한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어도비사의 애프터이펙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애프터이펙트보다 조금 더그 전문적인 성격의 합성과 이펙트 작업을 위해서 바로 이 블랙매직사의 퓨전이라든가 또 파운드리사의 누크 또 오토데스크의 플레인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보다 이제 전문적인 성격의 합성과 효과 작업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좀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좀 작업을 해본 그런 경험상 봤을 때이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좀더 적용이 가능한 범위가 좀더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이제 영상 작업을 이제 크게 보자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다섯 개의 작업으로 일단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영상을 편집을 하는 거죠. 카메라로 이제 촬영되어 있는 영상을 이제 컷 단위로 편집을 진행하게 되겠죠. 대부분은 이제 그 같은 작업을 위해서 프리미어라든가 또 아도비사의 미디어 컴포저, 파이널 컷프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컷 편집을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컷 편집이 된 영상을 합성 작업을 진행을 하고 또 효과를 집어넣고 간단하게 색을 교정하는 그런 색 보정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한 모션 그래픽적인 작업도 역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제외한 나머지 성격의 작업을 생각을 했을 때 바로 합성, 색보정, 이펙트, 모션. 바로 이네 가지 성격의 그 작업 관점에서 봤을 때이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그네 가지 성격의 작업을 비교적 고르게 밸런스 있게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도 그 같은 성격의 작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상대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이네 가지 성격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퓨전이 조금 더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네 가지 관점의 작업을 가능한 그 초보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좀더
깊이가 있고 좀더그 전문적인 성격의 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이고 초보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위주로 해서 강의가 구성이 될 겁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제 그 일단 퓨전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일단 설치를 먼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이 퓨전이 가지고 있는 그 버전이 현재 지금 블랙매직사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부분에 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퓨전이 무료용 퓨전 8 버전이 있고 스튜디오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비롯해서 개인 학습 목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 내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강의도 바로 이 무료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이 무료 버전이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이 초보자 입장에서 또는 기본적인 어떤 그 작업물을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무료 버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무료 버전으로 상업적인 성격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그 기능적인 제한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적인 제한이 없앤 완전한 그풀 버전이 바로 이 스튜디오 버전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금액을 지불을 해서 따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리스트 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네,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뭐 네트워크 쪽의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 옵티컬 플로우 그 다음에 스테레오스코피 바로 이제 입체 영상을 다루는 기능이라든가 네, 서드 파티 플러그인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무료 버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이런 그 기능들이 없다고 해서 뭐 실제로 우리가 이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작하는 이 강의 자체가 바로 이런 성격의 작업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입문자 레벨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 성격에 대해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 버전이 아닌 무료 버전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작업을 할수 있고 입문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네. 기본적인 이제 그이 퓨전이 무료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으로 나눠져 있고 이 강의는 무료 버전을 기능으로 베이스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다운로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하드웨어 사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소로 이동을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퓨전 8 매뉴얼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네, 15페이지를 이동을 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바로 퓨전을 가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컴퓨터 사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프로세서 CPU 부분을 보게 되면 인텔 i7이나 AMD 멀티코어 CPU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뭐 아마도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텔 아니면 AMD 계열 CPU로 사용할 텐데 CPU가 이제 그 발매가 된지한 15년 이상 되고 굉장히 옛날 CPU를 쓰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비교적 근래에 발매된 CPU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특별하게 프로그램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이제 그 CPU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를 보게 되면 OpenGL 또는 OpenCL이 지원이 가능한 최소 2GB의 그래픽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래픽 카드마다 이제 고유한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아주 낮은 레벨 같은 경우는 512MB 정도로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도 있는데 뭐 최근에는 뭐 3GB, 6GB, 심지어 12GB나 24GB를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좀더 거대한 성격의 복잡하고 거대한 성격의 합성 작업을 할 때는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메인 부대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 메모리는 최소 8기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16GB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이제 구형 i7 인텔 CPU고, 그래픽 카드는 쿼드로 K4000을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 메모리는 24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바로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지원 부분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 퓨전은 맥 OS 요세미티 버전 이상, 그 다음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10 64비트 또는 윈도우즈 8 64비트 이렇게 지원을 하고, 리눅스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CentOS 6.0 이상대 또는 7.0 이상대 64비트 운영체제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국내 사용자 환경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아무래도 윈도우즈 환경이 되겠죠. 저는 현재 윈도우즈 10 64비트 환경에서 퓨전을 설치해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 퀵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제 그 확장자가 MOV로 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퀵타임을 먼저 설치를 해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그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관련돼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이 퓨전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운영체제 역시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충분히 되는지 미리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바로 시스템 사양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사용해서 점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 확인을 위해서 먼저 CPU-Z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CPU와 메모리 환경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리콰이어먼트에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필요한 사항이 인텔 또는 AMD 사이에 코어 i7 또는 AMD 멀티코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CPU로 확인해 보니까 인텔 코어 i7 920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발매가 된지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된 CPU이긴 하는데, 일단 퓨전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부분을 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메모리 사양이 최소 8GB, 16GB 이상을 지금 권장한다고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 양은 바로 24GB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메모리 환경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그래픽 부분인데, 일단 지금 그래픽 부분을 이동해보게 되면 바로 제가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 제조사가 엔비디아사의 쿼드로 K4000이라는 모델인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OpenGL과 OpenCL이 지원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또 별도로 GPU 캡이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구체적인 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OpenGL 부분을 보게 되면 OpenGL 4.5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제 OpenGL을 지원한다고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OpenCL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 OpenCL 1.2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역시 OpenCL도 문제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용량이 2GB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K4000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VRAM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3071MB, 그러니까 3GB 정도가 지금 표시되고 있죠. 역시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CPU-Z라든가 GPU 캡 기능을 이 기능 두 소프트웨어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퓨전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CPU 사양이 좀 떨어지면 CPU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이고, 메모리 사양이 떨어지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고, 그래픽 카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좀더 신형의 좋은 사양으로 대체를 하셔야겠죠. GPU 캡과 CPU Z가 가지고 있는 다운로드 경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주소나 파워포인트 상에서 보여드리는 주소로 이동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퓨전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사양 조건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퓨전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료 버전을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스튜디오 버전이 아닌 퓨전 8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죠. 해당 지금 다운로드를 하는 버전이 8.2.1로 현재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업할 거니까 세개 운영체제 중에서 윈도우즈로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이제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실제 그 이름이라든가 주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그냥 대략적으로만 입력을 해놓고 메일 주소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일 주소로 지정해놓고 역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전화번호 부분은 명확하게 입력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다운로드가 된 경로를 이동을 해서 zip 파일을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압축을 해제를 시킵니다. 바로 MS 파일 있죠? install fusion 8.2.1 MS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인스톨을 시작합니다. Next, 라이센스 동의, install. install 과정에 이제 그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 허용을 해주도록 합니다. Yes. 인스톨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피니쉬를 해줍니다. 이제 그 바탕화면으로 이제 이동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 퓨전 실행 아이콘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퓨전 8버전 스플래시 샷이 실행이 되고 바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상태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퓨전을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퀵타임 코덱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퓨전을 가지고서 그 MOV 형식을 갖고 있는 MOV 확정자를 갖고 있는 그런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서 작업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퀵타임 코덱을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작업을 했을 때는 이런 MOV 형식을 가지고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퀵타임 코덱을 설치를 해 주도록 합니다. 퀵타임 코덱을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퓨전을 종료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혹시 다른 어떤 그 애프터이펙트라든가 다른 어떤 동영상 관련 소프트웨어도 역시 같이 실행이 되고 있다면 퀵타임 설치를 위해서 반드시 종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료를 하고 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해당 웹브라우저 주소로 이동을 한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윈도우용 퀵타임 7.7.8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퀵타임 인스톨러 EXE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 프로그램 시작하기 위해서 다음을 한 다음에 Yes, 사용권 계약은 Yes. 여기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데 현재 지금 이 퀵타임 7이 소프트웨어가 보안상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격의 컴퓨터의 경우라면 이 퀵타임 플레이어를 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퀵타임이 가지고 있는 그 전용 코덱을 사용해서 영상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설치를 할때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는 제외를 시키고, 즉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은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코덱만을 사용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대로 굉장히 주의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으로 설치하지 말고 사용자로 들어가서 클릭, 사용자와 설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퀵타임 에센셜, 퀵타임 플레이어, 퀵타임 선택 기능 세 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선택 기능 부분은 이제 X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바로 퀵타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플레이어라든가 부가적인 기능이 아니라 바로 이 퀵타임 에센셜이 가지고 있는 코덱 부분만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퀵타임 플레이어 부분을 메뉴상에서 클릭을 해서 바로 전체 기능 사용 불가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퀵타임이 이제 설치가 될때 순수하게 코덱 부분만 설치가 됩니다. 나머지 플레이어 부분하고 선택 기능 부분은 설치를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퀵타임 플레이어는 보안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플레이어 부분하고 선택 기능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퀵타임 에센셜, 바로 코덱 부분만 선택이 돼서 설치하도록 꼭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퀵타임 에센셜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바탕화면 이제 바로 가기 설치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시킵니다. 다시 설치. 그럼 이제 그 설치하는 도중에 이 사용자 계정 컨트롤과 관련된 보안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Yes를 눌러서 동의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됩니다. 네, 설치를 이제 완료하고 실제로 이제 그 제대로 그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해당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X86 폴더로 이동을 해봅니다. 이동을 해보면 이제 퀵타임 폴더가 있죠. 네,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코덱 부분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QT 컴포넌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QTX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들이 있죠. 네, 이와 같이 퀵타임 플레이어 부분은 보안상의 이유로 제가 제외를 시켰고 순수하게 코덱 부분만 설치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퀵타임까지 해서 퓨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환경을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퀵타임을 이제 설치를 할때 플레이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퀵타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익숙하게 사용하는 뭐 다운팝 플레이어라든가 뭐곰 플레이어라든가 기타의 어떤 다른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를 따로 대신 사용을 해서 이 퀵타임 파일을 재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와 관련돼서는 다시 네,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이렇게 퀵타임 플레이어 부분을 제외하고 퀵타임 코덱만을 설치를 해서 보안상의 문제를 회피를 해서 꼭 코덱 부분만 설치를 해 주십시오. 네, 다시 퓨전을 이제 실행해서 간단하게 파일 입출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퓨전이 네,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퓨전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바로 이 상단에 있는 그 버튼들 중에 보게 되면 LD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바로 이 로드라는 뜻입니다. 이 로드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이나 또는 동영상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LD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런 그 윈도우 탐색기 상태에서 어떤 그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이 있는 그 해당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로드 기능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드래그앤드롭 방식을 사용하든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의 편의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한번 제가 이 드래그앤드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드라고 불리는 객체가 하나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 해당 노드를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키 삭제를 하고 저는 대신 로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L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로 똑같이 로드 이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있는 오픈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이미지가 있는 경로로 이동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그 준비를 해 놓은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퓨전 언더바 텍스트 드랍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죠. 지금 이 파일이 있는 경로로 다시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네, 좀 다르게 표시가 되죠. 윈도우 탐색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번호가 붙어있는 네, 넘버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총 81장의 이미지 파일이 PNG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처럼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픈 파일이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보게 되면 바로 Gather Sequence 기능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능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납장의 시퀀스라 하더라도 연속된 이미지 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그것을 마치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디스플레이상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Gather Sequence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납장으로 바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던 그 상태 그대로 리스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보통 그 오픈 파일 기능을 사용해서 연속된 이미지 시퀀스를 가지고 올 때는 바로 Gather Sequence 기능을 체크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연속된 시퀀스 파일을 선택을 해서 오픈을 해줍니다. 이제 그 오픈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이 이미지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디스플레이상 확인을 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바로 해당 노드를 이제 마우스로 가리킨 다음에 이렇게 가리킨 다음에 클릭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이제 이 양쪽에 보게 되면 이제 뷰어가 두 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네, 뭐 오른쪽 왼쪽 뭐 어느 쪽을 사용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다시 가리킨 다음에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네, 역시 이미지가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미지 상에서 봤을 때 그 체크무늬 형태로 지금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퓨전에서는 이미지가 제 어떤 투명도 정보, 알파 채널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상태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 무늬를 오버레이를 시켜서 겹쳐서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뷰어 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네, Show Checker Underlay 기능을 해제를 시킵니다.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제 네,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을 이제 한번 재생을 하기 위해서 해당 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파일의 그 전체적인 스타트 엔드 부분을 보게 되면 0에서 80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밑에 있는 그 타임라인 범위가 보시다시피 1000프레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0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8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프레임 레인지 네. 제가 지금 재생하려는 세퀀스 파일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레인지에 알맞게 피트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지금 저는 양쪽 그 뷰어로 사용하지 않고 한쪽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해당 노드에 보게 되면 지금 밑에 보면 이제 이 흰색 버튼 두 개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나타나죠. 왼쪽, 오른쪽 네, 이런 식으로 뭐 역시 드래그앤드롭에서도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쪽만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타임라인을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네,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네, 연속된 동영상 같이 이미지가 재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플레이백 버튼을 눌러서 네, 그대로 연속된 재생 상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뷰어 상태를 이렇게 크게 넓혀서 확인을 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뷰어 상태에서 봤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휠을 굴리게 되면 이미지를 크게 작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작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피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미지 뷰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 알맞게 크기를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한 상태에서 다시 피트를 하게 되면 네, 알맞게 조정이 되죠. 네, 다시 플레이백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미지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그 플레이백을 했을 때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상태와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설치한 퓨전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작업을 한 이 상태를 퓨전 작업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바로 상단 메뉴에 보게 되면 파일을 바로 세이브 기능이 있죠. 이 세이브 기능을 통해서 그 확장자가 COMP 바로 COMP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 포맷으로 작업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는 뭐 특별하게 작업이 된 게 없죠. 그죠? 뭐 이미지 시퀀스 파일을 갖고 와서 그냥 단순한 플레이백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태를 이제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상태를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바로 파일, 세이브 또는 단축키가 컨트롤 S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S키를 눌러서 바로 세이브 파일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특별하게 바로 예, 퓨전 워크라는 폴더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 바로 크리에이트 뉴 폴더 기능을 사용해서 클레이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퓨전 컴프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폴더 안에 바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컴포지션 1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네, 베이직 컴프 스터디 V01 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이 형식은 저장이 되는 형식은 바로 퓨전 컴포지션 확장자가 COMP 바로 컴프로 되어 있죠. 네, 이 상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이브를 해줍니다. 세이브 그럼 이제 그 상단을 보게 되면 이제 베이직 컴프 스터디 V01.컴프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파일 new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컴포지션 2로 현재 지금 새롭게 네, 비어있는 이 파일로 작업이 열리게 됩니다. 그 앞서 단계에서 이제 그 작업한 내용은 바로 네, 바로 탭 쪽에 보면 이렇게 쉽게 네, 이동할 수 있죠. 이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해당 컴포지션 파일이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아까 제가 저장했던 그 파일을 다시 오픈을 하기 위해서 파일 오픈 네, 아까 저장됐던 경로로 이동해서 바로 네, basic comp study v01 파일 있죠? 선택을 해서 오픈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이 노드 상태가 그대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클릭 드래그 드롭 뭐 특별히 작업한 건 없지만은 뭐 어쨌거나 이 작업 내용이 컴프 확장자에 의해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좀 더 그 본격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로드를 하고 간단한 색보정 작업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인 출력 작업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상황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